좀 좋근데 이 뭐 눌러야 되지? 1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왔어요. 어떻게 잘 둘러보고 왔어요? 네. 아이고. 아, 예, 예. 고생했어요. 아, 근데 와, 집 엄청 커요. 아이, 그냥 이제 이게 아들, 딸 이렇게 같이 사는 그런 꿈을 꿔 가지고 이렇게 진 건데 사실 딸은 같이 사는데 아하. 아들은 밖에서 아무래도 며느리가 눈치를 너무 봐 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쪽으로. 제가 그러면 결혼 안 하셨고 따님은? 결혼 다 했지. 사위하고 같이 와 있지. 아, 사위는 눈치가 안 봐요. 아, 사위는 나랑 친구처럼 지내. 아, 그래요? 우와. 야, 이거 이제 문을 다 만들었구나. 이거 원래 이건데 다 망가져가지고 안 되겠어. 이거 자꾸 교체하게 만드셨구나. 새로 아예 고정시키고 만. 여기는 이제 우리 생일이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이중으로 이렇게 됐네. 오, 약간 공동주택 같은데. 여기 들어가는 입구도 따로 해놨어요. 이거 우리는 이쪽으로 그냥 통과해서 올라온 걔네들 불편해하니까. 우리가 생일이 하고 사는 이 거주 공간이 3층 여기서. 선생님이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얘 여기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응, 여기가 이제 뭐 여기 이제 소파하고 여기 집은 자기 집이 됐고. 아, 그렇구나. 여기는 그러면 사모님하고 저 선생님하고 예 이렇게 셋이. 아, 셋이. 어렸을 때 달려. 이게 생일이 어렸을 때예요. 요만할 때 왔어요? 어렸을 때 약간 얼룩얼룩하네요. 와, 이게 뭐야? 손님이 만들어서 보내준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제 해외에 한 번씩 나가면 생일에 장난감도 가끔가다 사오고 막. 이런 거 사오시는 거. 머리놀이 하는 거, 머리 쓰는 거. 맞아, 너저크하고 브레인워크 하는 거. 손주 생일 선물 사듯이 사시는 거. 아, 여기 테라스네? 아, 테라스 이제 여기 왔다 갔다. 아, 강아지 문. 개문도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답답하고 그럼 수시로 왔다 갔다. 야, 이거 못 받았다. 어떻게 저 선생님한테 이렇게. 이뻐졌어. 그리고 아, 여기보다는 아래층. 그 마당에 내려가서 얘기할까? 아이, 좋죠. 네. 오케이. 지금 자기도 따로 내려온대. 너 일로 와, 너. 끈으로 내. 아이고야. 네. 야, 넌 어디 갈 필요 없겠다, 야. 이게 겨울에 이제 여기서 앉아가지고 생일에. 이거 뭐 어디 안 가셔도 되겠네요. 세라. 세라. 뭐 이렇게 궁금해? 어? 뭐 이렇게 궁금해? 응? 이름이 왜 생일이에요? 아. 생일이는 네. 얘가 신기하게 딱 우리 집에 온 날이 네. 우리 아들, 딸 생일이었어. 아들, 딸이 생일이 둘 다 똑같아. 신기하네. 응, 근데 얘가 온 날이 바로 아들, 딸 생일이었어가지고 그날서부터 이름을 생일이라고 치고 너는 매일매일 생일같이 즐겁게 보내자. 그래서 생일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러니까 아들, 딸 쪽에서는 반대했어요. 왜요? 이름이 생일이가 뭐야, 생일이가. 그래, 생일아. 처음에 안 붙었었죠, 이름. 입에. 근데 나는 그냥 생일이라고 고집하고 싶어서 야 이런 이름도 없어 그냥 생일이야 그래가지고 생일아 그러니까 입에 붙더라고 이제.
feel good. I knew that I would not. So good, so good. I got you. 야, 방송 촬영할 때 뒤통수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 이거 우리 저 우리 많이 배우죠. 우리 PD님이 작가님이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뒤돌아서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꾸 엉덩이 보여줘. 나도 사실 엉덩이 많이 보여주거든. 방송에 집중하다 보면 방송하는 거 잊어버리고 뒤통수 많이 나도. 보여줘. 어. 근데 이것도 예뻐요. 이것도 예뻐. 셰프님, 우리 저 얘는 어떻게 온 거예요? 제가 아까 듣긴 했는데 엄청 아팠다고. 아, 얘는 이제 내가 SNS는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분양을 원하는 강아지 뭐 이런 게 올라오면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줘 그냥. 어. 그러면 도움이 되겠지 하는 마음에. 아, 저를 구조해가지고 이제. 에, 이제 입양하는 뭐 막 그런 사이트가 많아서 그러다가 우연찮게 얘를 본 거야. 얘가 이제 하수도에 빠졌는데 눈도 안 보이고 안락사 이틀 남았다. 아. 이제 입양할 사람도 없고 안락사 될 것 같다 막 그런데 너무 애기에다가 세상에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앞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얘가 안락사 된다는 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당장 데리고 오자 그냥 뭐 의논도 안 하고 그냥 당장 데리고 오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SNS 거기 DM에 들어가서 문자를 남겼지. 저 이연복 셰프인데 제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바로 데리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딱 그랬더니 거기서 그럼 바로 입양 보내겠다고 마침 서울에 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럼 얘를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왔어요. 딱 왔는데 상태가 장난이 아닌가. 막 이게 애기인데 이게 이 털이 이렇게 딱지 앉은 것처럼 막 까닥까닥까닥 막 꼭 지능 안 좋아 피부가 너무 안 좋은 거야. 지능 뭉친 거 있죠. 진물나가지고 털하고 막 섞인 거. 와, 거기에다가 눈도 이렇게 진딧물에 너무 저기 물러가지고 이게 딱지가 졌던 거야. 딱지. 그래서 눈이, 그래서 눈이 붙어버린 거야 이렇게. 어허. 그래가지고 소독하니까 그 따꾸따꾸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눈이 떴다 그래서 와 다행이다. 근데 얘가 병이 너무 많다고. 손을 못 쓴다고. 똥 싸면 회충도 같지 막. 회충도 있고. 피부도 무지심했지만 파보가 가장 위험하다. 그치. 피부는 어떻게든 고치는데. 그래서 얘 그때 50대 50으로 생각하라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50은 셰프님 의지겠지만 50은 얘 의지입니다. 얘가 진짜 살라고 진짜 강하게 마음을 먹고 버텨주면 사는 거고 얘가 못 이겨내면 못 삽니다. 그래. 그런데 이때 이제 되게 힘들어한 것도 있었어. 계속 약 먹이고 주사 맞고 막 계속 와서도 막 지쳐 있고 회복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어. 그래서. 좋아진 게. 예, 어디서 구조된 거냐? 하수구에서 있었대요? 하수구에 떨어져 있었는데. 네. 왜 하수구에 가 있었는지 모르겠어. 혼자 새끼 때 쫄랑쫄랑거리다 떨어졌는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하수구에서 얘가 혼자 며칠 동안 있었던 것 같아. 사람이 발견을 못해서. 그치. 그 소리 듣고 누가 구조하지 않는 이상 그게 힘들죠. 그러니까. 집 와서는 잘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모든 게 생소한 거지. 이제 걸어댕기면 이 발 뒤꿈치 엄청 물었어. 나 처음에 발 상처 엄청 많았어. 막 물어가지고. 얘 오자마자 그러면 뭐 마음대로였네요. 집 완전히 초토화됐지 뭐. 이 신발 같은 거 다 물어뜯고 소파 다 물어뜯어가지고 그 되게 비싼 소파인데 바꿨잖아.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방 들어가는데 옆에 벽도 물은 자국 아직도 많이 남아. 한 번 다 고쳤는데 또 물어가지고 지금 아직 그 상처가 그대로 있어. 어, 그렇구나. 적응 엄청 잘한 거예요. 아, 그래? 적응 잘하니까 그래요. 적응 못하면은 슈퍼 옆에 뒤에서 이렇게 가만히만 있었을 거야. 아. 적응을 잘하니까 장난기가 나고. 아. 생일이 데리고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 어, 이 생일이 예전에 나도 사실 코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코 수술을 하고 냄새를 못 맡게 됐어. 증근 냄새를 못 맡게 됐어. 그거 들었어. 저기 뭐야. 저기. 냉구에서 제가. 맞아. 그러면서 그거 되게 들었어요. 힘들게 극복하면서 그렇게 그런 것도 정말 힘든데 얘도 이제 앞이 안 보이고 막 하면 세상도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 나보다 그런 마음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지 않을까. 예, 그래서 냄새를 못 맡고 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코 수술을 잘 나중에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음식을 또 좋아하니까 저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이 김치가 생각보다 너무 시간 걸린다. 에이, 몰라. 잔뜩 해봐. 몇 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와, 씨. 이제 모든 일이 그렇듯이 입양한 우리 생일이도 앞이 안 보이더라도 내가 데려다 놓고 평생을 행복하게 한번 키워보자.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게 사실 또 운명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우연찮게 그 SNS 보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데리고 오니까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고 지금 동네에 산책하다 보면 생일을 또 많이 알아봐요. 그럴 것 같아. 네. 그럴 것 같아. 유명한 강아지가. 어떠세요? 아,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먼 훗날을 또 생각하면 혹시나 일단은... 또 갈 때가 있긴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 지금을 즐기자. 아니 근데 촬영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때 누가 좀 돌봐주세요? 내가 이제 촬영을 하든 뭐 회식을 하든 뭐 누구랑 술을 한잔 하든 늦게 들어와도 얘는 꼭 산책은 돼. 산책 나가고 한번 나가면 최소 1시간 반 최소. 동네 한 바퀴 싹 훑어. 되게 좋아요. 얘가 왜 그러냐면 집에서 똥을 안 싸. 똥을 안 싸. 그래 안 싼 애들이 있어요. 다행히. 근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만약에 사람이라면 하루 종일 이걸 똥을 안 싸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럼요. 그러니까 얘들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나가죠. 그 지가 싸면 되는데. 그냥 싸면 되는데. 안 집에도 안 돼. 사실 나는 얘하고 여행 다니면 끈을 풀어놓고 같이 이렇게 막 다니고 싶은데 그 끈이 뉴욕에는 그런 게 있대요. 뉴욕에는 개를 풀어놓는 시간이 있대요. 아니 풀어놓는 건 좋은데 얘가 딴 데로 도망갈까 봐. 그건 안 되겠다. 얘는 이런 애들이 잘 불러들이기가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끈도 보면 네. 어쩔 때 끈 놓칠까 봐 이게 GPS거든. 그 핸드폰하고 연결돼 있어서 어디다 잘못 갈까 봐. 가면 이제 핸드폰으로 딱 해서 하면 얘 어디 갔는지 알지. 좋다. 이걸 연결해 놓으면 그래서 막 잊어먹을까 봐.
그럼 너 뉴욕 가도 안 되겠다, 야. 뉴욕엔 그런 거 있다는데. 아니, 선생님은 저 생일이하고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혹시?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거. 하고 싶은 게 얘랑 어질리티 같은 거 멋있게 잘하는. 도그 스포츠. 근데 원래 저 이런 애들이 잘 못해요, 어질리티를. 왜냐면은 이게 저 얘네들은 생존 지능이 높고 학습 지능이 좀 낮아요. 이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질리티. 아이 또. 이게 어질리티는 이게 SNS에 올려놔가지고. 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내가 직접. 오. 가만히 있어봐. 너 어질리티 됐어? 봐봐, 아저씨들이 꼭 이런다니까? 뭐 보여준다고 하고 못 찾아. 야, 너 어질리티 한 거 어디 갔냐? 이게 아빠들이 항상 이렇더라. 아니야. 이렇게만 한 5분 찾고 있어. 언제 배우셨어요? 좀 배워보셨어요? 한 6개월? 거기 가서 그냥 잠깐 했는데 잘 따라하더라고. 동영상 찍고. 안 되면 말까요? 아니, 있어. 야, 이럴 때 또. 아, 여기 있다. 있어요? 어이구야, 잘 따라오네. 와. 야, 똑똑하네. 근데 이거 안 도망가는데요? 잘 따라다니는데? 잘 뛰고 잘 따라다니는 거.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이거는 완성한 거고. 한 네 번 시도한 거. 아, 잘하네. 한 네 번 하다 보니까 와, 내가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기 선생님이 얘 타고났다고. 타고났대요? 이런 애 처음 봤다고. 머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얘가 약간 진돗개? 그 종자 쪽 같은데 이런 애들은 그런 걸 잘 못하는데 얘 신기하다고 막. 맞아요. 그래서 되게 칭찬받았어요. 약간 아빠 쪽이나 엄마 쪽에 보더콜리가 들어간 거 아닐까요? 아, 보더콜리. 그래서 꼬리가 이렇게 예쁜 거 아닐까? 아, 그런가? 이게 진도하고 보더콜리? 근데 문양이. 아우, 왜 노란색 보더콜리도 있어요? 아, 그래? 응. 그냥 그렇게 생각해볼까요? 보더콜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렇게 셰프님처럼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저 유기견들이나 유실견들 이렇게 키우시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비춰졌을 때 많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왜냐면 너무 좋네.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얘 만약에 저 셰프님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저 이틀 후에 안락사 됐을 거고. 그렇지. 아니면 모진 데로 가가지고 또 평생 묶어 키우는 거고. 그랬었을 수도 있으니까. 키우면서 명품이 됐네. 네, 우리도 이제 요리하면서 항상 그러게 돼. 밑에 제자한테 좋은 칼을 딱 줬어. 좋은 칼을 줬는데 잘 안 다듬었어.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럼 그게 그냥 명품 칼이 아니라 그냥 막칼이 되는 거야. 막칼이 돼요. 진짜 안 좋은 칼을 한 놈한테 줬는데 얘는 진짜 잘 갈고 잘 다듬었었어. 근데 별 볼일 없는 칼이 이제 명품 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치. 누구한테 뭐가 가느냐가 중요한 건 같잖아. 맞아.